네, 2019년 1월 1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챙겨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했는데 동부증권 본사 여의도에 5번 출구에 넣으시면 되고, 개별주 장세,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핵심 테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마라는 것은 단기간에 잠깐 상승했다 빠지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종목권에 대한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 종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가 트렌드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1월 26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 때 여기서 뭐 12월 달이고 그리고 1월 달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여의도 강연회 뭐 장소가 큰 만큼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상황판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둘다 올랐습니다. 플러스 1.4, 그리고 플러스 1.27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오늘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가 완화되었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미국 10년물하고 30년물도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뭐 총평한다면, 뭐,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소자에 숫자만 들어가도, 숫자만 붙어도 오늘은 상승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 조금 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뉴스도 그렇고 뭐 오늘도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포커스가 또 맞춰지면 결국에는 재료에 그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금은 조금은 단기적인 고점 영역 자체가 좀 형성될 때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번부터 같이 보시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악재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결국엔 무역 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나요?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완화시키는 걸 검토하겠다는 거였죠. 결국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싸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건 미국이죠. 미국 증시 자체는 지금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악재가 있어도 브렉시트가 뭐니 뭐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갑니다.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다시 한번 파급력을 미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조금 여기 중요한 것은 완화가 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1월 달말 정도에 다시 한번 회담을 하면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를 한번 지켜보신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협주는 다음 주에 변수가 조금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경협주, 남북 경협주가 지금 오늘도 조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전체적인 상황판을 또 보면 지금 철도주, 그리고 뭐 가스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다른 여타의 경협주들,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실 점은, 지금 폼페이오하고 그리고 김영철 국무부위원장하고 지금 미국에서 회동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건 자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안건이 한 번만에 이제 통과가 따다닥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날 2월 달그 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유튜브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 주에 할 확률이 가장 높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음 주에 삐끗한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만약에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금강산 관련주, 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금 고가 권역을 유치하고 있던 그런 경협주들이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팔 때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더 사셔야 돼요. 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질 때 악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야 됩니다.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에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다만 이런 뭐랄까요, 이제 협상 자체가 항상 이제 유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 빗글한다 그럼 그때는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살 때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월달 안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주에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3월달이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저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뭐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경협주는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금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한된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뜬 게 아니거든요. 원래 수소차라는 섹터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수소차에 관해서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이 2004년, 2003년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없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수소차에 대해서 본인이 모델 같다고, 홍보 모델이 된 것 같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행이 엄청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 아니면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에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 원성이 난리가 납니다. 지지율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수소차 모델이 된 것 같다, 홍보 모델인 것 같다,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그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언론에서는 비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14년 동안은 거의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엄청난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신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오늘 뉴스 내용만 종합해보면 정말 수소차라는 거를 들어버리면 전기차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은 조금 오버돼가지고 조금 보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오버돼서 이쪽에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비추는 면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때예요, 사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수소차 자체의 섹터군이 들어올려지면서 나머지 섹터군들이 지금 수급이 완화돼 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가장 항상 이제 제한된 금액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수소차 올랐지만 다음 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때예요. 지금 5G가 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경협주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죽느냐? 아니거든요.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빠졌다고 해서 이 바이오 섹터군이 죽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돌아가는 순환매 안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수소차가 좀 더 강하게 올랐다는 것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수소차가 쭉 올라갈 것이냐? 계속 이렇게 상승해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가 쉬다가 가다 쉬다가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있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워낙 확장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돼서 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 안에서 제한된 금액들이 순환매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극적 매수를 하는 것도 있고 방어적인 스탠스 취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 매수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이 삼으로써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은 무서워해 보였던 시장 자체가 정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대로 빠지나? 2100 못 넘나? 했던 시장이 지금 오히려 뭔가를 내가 수소차를 뭐 한 개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라도 한 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리 나는 시장 바뀌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우리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로 한번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는 상당 부분 또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또 미국 증시가 될수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높아져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수소차, 그리고 삼성 출판사, 뭐 이런 핑크폰 관련해가지고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라는 것은 제가 이 핑크폰 유튜브를 보면서 미디어 컨텐츠 위주를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여기에서 확장성, 핑크퐁에 대한 확장성은 삼성 출판사,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뭐 토박스 코리아, 그쵸? 그리고 오로라입니다. 어때요? 확장성 자체가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섹터 구분으로 지금 세 가지 종목, 네 가지 종목 정도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수소차, 니코, 뭐, 유로스, 상하프론테크, 그쵸? 또 뭐, 성창 오토텍. 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 자체는 제가 잠깐만 이렇게 짚어도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죠. 결국에는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삼성 출판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유튜브 미디어의 한 분야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수소차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 산업 구조적인 흐름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큰 놈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 작은 놈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다고 보신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 출판사가 이대로 꺼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더 맞아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해드린다면 차트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 자리, 상당 부분에 대한 힘이 받았던 자리가 이제 8,000원 정도를 조금 기억, 8,200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18,200원 정도는 상당한 지금 지지권적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고, 오늘의 이 밑꼬리 자체가 조금 헤이커성 물량이 좀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더 빠지더라도 하단에 이 18,200원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요 자리가 한번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고가권역이 24,550원이 지금 고가권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요 자리 한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단발적으로 뭐 핑크퐁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여건. 다만 지금 나머지 따로 왔던 곁다리에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세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고까지 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섹터군으로 움직일 때는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대장주를. 매매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한개더 붙인다면 오로라가 괜찮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주의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신용이 되는 종목이 낫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도 다시 한번 파동 자체가 존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면 한요 정도 선 자체를 이제 손절가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한 1,300원 정도, 그 자리가 이제 하단 커트라인이라고 보시고요. 대신에 여기서 반등을 말아 올리면 지금은 13,000원은 한번 찍는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월요일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핑크폰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상하 프론테크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17,600원이었습니다. 오늘 딱 17,500원 딱 찍고 왔는데 제가 100원 틀렸어요. 요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정도 되면, 근데 요거는 오늘 단기 고점 찍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쉬었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건 신고 갑니다. 제가 판단한 신고가 무조건 가요. 다만 파동 자체가, 파동이 이렇게 이런 쉬어가는 파동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지금 급하게 쫓아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수차 관련해서는 하단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노리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 자리가 마지막 막차 탈수 있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그 밑에 요 지지를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15,800, 15,700원 정도. 딱 매물대가 걸리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걸 버틸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을 좀 같이 동참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성창호텔. 자, 요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이 바닥권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11월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뽑아 올렸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차트를 딱 보시면요. 요게 이제 한 파동이에요, 사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여기 다음 그림, 원래 넘어가는 그림 나와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더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이에, 요게 뭐냐면, 이거는 필요 없는 자리들입니다. 여기, 이건 없어도 되는 자리들이.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 세력들이 만든 자리들이에요. 일부러. 이거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오늘 상한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보다 좀더 목표가 더 높겠지.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여기에요. 그러고 오늘 보낸 거거든요.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일단 제가 어제는 13,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신고가 한번 찍어요. 오늘 한 번만 찍을 줄 저도 몰랐어요. 그 가는 건 몰라요, 사실.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저가 권역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지, 급등한 종목에 대해 추격 매수를 하는 기업,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저가 권역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가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차트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보면 성창오토텍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차량용 인버터.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 테슬라. 근데 인버터가 뭐냐면요.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솔린 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 그죠? 엔진이 있습니다. 푹착푹착푹착해서 4기통, 6기통 얘기하잖아요. 막 해서 이걸로 막 중간에 실린더가 움직여가지고 엔진을 폭발시켜가지고 이것이 발통을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바퀴가. 자, 그런데 전기차는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는 모터예요. 전기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밟으면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밟으면 잉 거립니다. 자, 렉서스 같은 것도 평소 때 하이브리드도요. 평소 때 소리 안 납니다. 300H 같은 거 소리 안 나다가 밟으면 갑자기 잉 거려요. 평소 때 시동 걸린지도 몰라요. 근데 밟으면 잉 거립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건 모터로 움직이는 차거든요. 전기 모터로. 그러니까 수소차는 줄여서 수소차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수소 전기차예요. 마찬가지 엔진이 아니고 모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모터로 움직이는 기업이 모터로 움직이는 건데, 왜 성창호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는 인버터라 했잖아요. 인버터가 뭡니까? 교류. 연료전지와, 그 2차 전지가 발생했던 전기 에너지, 교류에 대한, 직류에 대한 전기 에너지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교류로 바꿔서 그것을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전달을 해서 그 모터가 움직이면서 그 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기에 따른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이 상한가를 간것 같고 상승한 것 같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성창오토 때 그만큼 중요한 차량용 인버터를 만들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제 올라갔던 상한가 같던 유니크나 이런 기업들 뭐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충전소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올랐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어제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GN케이터도 충전소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올랐다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제가 어제 이거 뭐라 했어요? 10,000대 가면 한번 이렇게 된다. 이 가격이 뭐라고요? 라운드 피크 가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받고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좀더 쉬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가격이 상당 부분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붙어서 가진 않아요. 자, 오늘 미코가 올랐는데 미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미코가 제가 이 농담삼아 미스코리아의 미코 방송하면서 우리 이혜림 앵커와 비슷한 미코 이런 말도 많이 드렸는데, 자, 그만큼 이 기업이 왜 중요? 이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세라믹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갖는 이유,
이 기업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래,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수소와 산소를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얘네들이 반문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술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미스코리아 미코니까 갔나? 아니라, 이상로 추천을 갔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기업이 그만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 거고, 제가 방송에서 6번, 7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보시면, 자, 매집이 얼마만큼 길었냐면, 얘네들이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지금 매집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시세를 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여기서 한번 앞에서 크게 한번 빠지죠. 여기 음봉이 엄청나게 길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한달 만에 이거를 돌려낸다? 이런 차트는 그리기 어려워요. 이거는 인위적인 차트입니다. 누군가가 세력이 개입해야지만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오늘 상황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가지 않겠지. 중간중간에 뭔가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얘들이 이 자리가 한번 찍는다. 그 자리가 위에 있는 7,700원, 7,800원 자리에 한번 찍을 거예요. 대신 첫 번째는 꼭 윗꼬리를 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계셔야 되고, 얘네들 지금 평균 낙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3,400원, 3,300원이에요. 이 정도 돼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얘네들 어차피 여기서 잡았다니까요. 그 앞에서 여기서 잡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터지는 거예요. 여기 두배 하면 얼마입니까? 6,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위로부터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수소차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2년 올랐어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갑니다. 다만 한 번만에 쭉 하지 않아요. 가다가 쉬다 가다 쉬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파동 다못 맞춥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최근에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딴 데를 샜는데 보면 아유 옛날에는 우리가 양반처럼 아이고 뭐랄까요 뭐 조선주가 간이 많이 뭐 철강주 포스코가 어떻고 저렇고 뭐 CJ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뭐 양반처럼 이렇게 해서 뭐 점잖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테마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적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증권사 직원들 다 쓰는 용어고요. 대신 모르는 사람은 있겠지. 하지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저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종목군들을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섹터군을 보고, 이 섹터군,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도 종목 몇 개, 우리산업, 성창오토텍, 상하프론테크, 시노펙스, 유로스. 이 섹터군만 해도 5개, 6개가 나옵니다. 니코도 마찬가지고요. 7개. 근데 이거를 저 혼자 다 매매를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이 섹터군 중에 나도 한 개를 사지만 여러분들께 딴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G 안에서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죠? 그게 최저임금에 안에서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섹터군 자체는 명확하게 제가 딱딱딱딱딱 하는 거고 거기에서 종목군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대신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시대적 흐름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 그래. 이상로가 하는 얘기가 맞더라.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함께 뭐랄까요? 이제 주식 시장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유, 야, 자는 잡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대형주 좋아합니다. 대형주 좋아하고요. 얼마 전까지 LG화학이나 SK텔레콤 좋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의 산업군과 섹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대형주, 포스코, 산업군 묻어놓으면 되지.
아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막 저기 여기저기서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수소차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내 혼자 뒤에서 야, CJ 제일 잘하냐 어떻고 저렇고 그게 사카린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변했다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얘는 맨날 움직여요. 내일 당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다만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 그리고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은 산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매수에 대한 기회도 주고 수익에 대한 기회를 줄수 있는 섹터군들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르게 뭔가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캐치플라이스가 뭡니까? 혁신 성장이거든요.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 혁신 자체가 주식시장은 먼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자. 창조경제, 창조경제. 그 창조경제의 핵심이 뭐냐? 그걸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혁신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섹터군 안에서 수소차라는 섹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읽고, 조금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내일 당장의 차트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께 맞춰서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100% 못 맞춘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섹터군은 99.9%는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이 섹터군에서 어떤 종목이 내일 먼저 튈지는 모릅니다. 대신 이 섹터군이 좋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약 있다면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종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들어대고 공유를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차트도 물론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뭘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 그 통찰력을 좀더 높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같이 보시면 일단은 뭐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 ICT 오늘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철도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한번 걸렸었고 근데 그걸 이미 다 배상을 했어요. 국제 분쟁에 휘말렸고 대신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 왠지 좀 무게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뭔가 공장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스코 계열사들이 대부분 다좀 그렇습니다. 우직한 느낌도 나고 뭔가 좀 무거운 느낌도 나고 뭔가 힘이 좀셀것 같고 그죠? 왠지 공장과 어울리는 기업이에요. 이 공장과 어울리는 기업에 사람이 말고 이런 컴퓨터들,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간다면 산업적인 변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 IC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한번 주가도 보시면 바닥권역이 지금 조금 넘어서 조금씩 넘어가는 자리인데 오늘 방송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크게 놓고 보시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조금 한번 주가를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이런 박스들이 유지가 좀 됐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변화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둘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스테크인데, 자, 에이스테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에이스테크도 충분히 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뭐 얘네들이 여기서 주가를 이고 올리려고 들어왔다고 보기 힘들고, 수급에 대한 변화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높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RS 오토메이션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RS 오토메이션.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에서 기업이 여기서 한번 들어주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기업이 한번더 바닥을 8,500까지 찍고 다시 반등 나오는데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 자체가 원활하진 않거든요. 근데 밑에서 조금씩 받아주는 이런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이 주가를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LTC. 야, 이건 좀 잡주인데. 뭐이 기업 관계자가 듣고 있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대신 뭐 자기 회사를 잡주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행시를 보면 잡주예요. 차트가 더럽죠. 자, 이런 기업들이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전해질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뚜렷하게 이제 매출처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가더라도 좋게 가지 못하거든요. 가다가 쉬다가 가다 쉬다 가다 쉬다 뭐 만들려고 하는데 노력하다가 잘안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지금 만약에 이게 앞에 이게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한다면 지금의 상승은 좀 의미를 둘수 있어요. 거래량을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볼수 있는 종목, LTC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해질 관련 업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 강의실, 유희대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 한 주도 뭐랄까 이제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한 주는 다행히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즐겁게 매매를 하셨던 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항상 또 이런 시장은 없거든요. 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한데, 그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음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해버리면 본인이 몸이 너무 힘들어져요. 주식은 정말 오르는 날은 1년을 240일로 보면 주식 하는 날이, 그 중에서 오를 수 있는 날은 며칠 될것 같아요? 50일, 60일도 채안 돼요, 사실. 그만큼 행복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50일 행복하고 나머지 날은 짜증만 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너무 주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물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랐다고 좋다, 오늘 사과 먹었다 이러지 말고 항상 조금 무던하게, 조금 유연하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격적인 메리트, 지금 시장의 분위기니까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원리원칙을 가져야 되는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주도 화이팅 하면서 또 다음 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